아빠 오늘 뭐 먹을게? 엄청 큰 꽃게 먹으려고 오늘. 예원이도 먹을까? 저번에 같이 먹었으니까 오늘 아빠 혼자 먹고 올게요. 네. 아빠 친구들이 아빠 혼자 먹는 것도 보고 싶대요. 아빠 옛날에 예원이에게 먹다가 가서 아빠가 혼자 했잖아. 아 근데 원래 킹크랩이 이렇게 가시가 많았나? 아빠 드시고 우리도 혼자 먹을까? 한 마리씩. 어 깜짝이야. 뭐하고 있어요? 뭐하고 있어요? 내 발을 만졌어요. 갔다 올게요. 아 손 크기 봐. 와우. 엄청 비싸졌네. 저번에 5만 원일 때 먹어가지고. 아이고. 아 얼마라고요? 16만 8천 원. 아. 킹크랩 먹어볼까? 살이 꽉 차 속 안 빠져서 힘드네. 다리 먹고 몸통 먹고 마무리는 역시 라면이지. 홍삼군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는 좋아용. 그 지난번 영상에서 여운이랑 같이 먹었었잖아요. 근데 그때 댓글로 아 혼자도 한번 먹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제가 또 혼자 이렇게 먹게 되었습니다. 아 맛있겠다. 그리고 오늘은 다 먹고 뭐 라면도 끓여 먹어보려고 해요. 먹을 준비를 해줘야지 이렇게. 오 살 대박. 먹는 거 아니구나. 와 어떻게 이렇게 달지 살이? 아니 진짜 장난 아니에요. 와 뭐 약간 뭐라고 꿀 발라놓은 것 같아 그런 맛.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. 아 근데 확실히 여운이랑 같이 먹을 때가 더 맛있는 것 같긴 하네. 괜히 혼자 먹는 거 좋아했네. 꽉 찼네. 꽉 찼다. 안 나오네. 여기 보이세요? 꽉 찬 거? 여기까지 다 튀어나와 있어. 개봉박두. 자꾸 부셔지네. 어우 힘들어. 뚜껑을 따볼까요? 그때 듣기로는 이 안에 있는 이 하얀 게 피라고 뭐 먹는 거 아니라고 해서 대게는 잠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껍데기는 여기 있는 이것도 먹는 거 아니라고 그러던데 과감하게 뜯어줍니다. 여기 있는 이 방 한 칸 한 칸을 떼면은 먹기 편하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딱 잡고
이렇게. 잡고 벌립니다. 이렇게. 그럼 이렇게 부드럽게 딱 떼져서 와, 근데 진짜 살이 꽉 차있네요. 행복하다. 드디어 제대로. 집게를 먹어볼까? 와. 와, 살이 꽉 찼네. 이게 어떻게 먹지? 집게살은 진짜 엄청 밀도가 높아요. 단단한 그런 맛이. 요 다리 두 개를 라면에 넣고 끓여야 되겠어요. 신라면 매운맛 처음 먹어보는데 냄새가 엄청 칼칼하네. 원래 삼양라면은 약간 소세지 맛 같은 게 많이 나잖아요. 근데 얘는 끝맛이 시원해요.
근데 확실히 랍스타 넣고 끓이는 것보다 대게나 킹크랩 넣고 끓이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. 뭔가 랍스타는 맛있는데 감칠맛이 좀 부족하거든요. 근데 얘네는 좋아요. 저 몸통을 넣고 끓일 걸 그랬나? 라면 국물과 만난 킹크랩 다리는 과연 어떨 맛일지. 안 튀게 잘. 아, 두 번에 나눠서 먹어야지 맛있을 것 같아. 엄청 잘 어울리네. 이야, 이 살의 단맛이랑 국물의 시원함과 이 매콤함과 얼큰한 오늘 엄청 차분하게 먹네. 나 왜 이렇게 차분하지? 잘 먹었습니다. 아유. 근데 확실히 혼자 먹는 것보단 가족과 함께 먹는 게 더 맛있네요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